도전! 이런 거? 어. 지금 곰치집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여기. 부부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곰치가 더 이상 토하지 않고 먹이를 잘 받아 먹어서 모자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풀뜻이 배관에 사러 철물점이 왔는데 큰 거하고 두 개 있어야 돼. 배는 커갖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작은 애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m를 엄청 무거워. 갖고 왔을 거 잘라서 갖고 와야 되는데 잘라줄까? 4m 단위로 판매한다네요. 엄청 무겁던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해서 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곰치집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PVC 연결하는 부분을 붙여서 만들려고 여러 개 사왔습니다. 집 다 쓰고 공사하는 사람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즐겁고 해피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홍수가 나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또 물 터졌어. 그러니까 후추 다 치웠어야지. 네가 뭐 했었어? 집에서 뭐 했어? 물 터지면 물 치워야지. 누가 뭐해? 치워야지.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리턴 모터에서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에휴. 자, 그럼 세척을 하고 곰치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신처 모양은 곰치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어체공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스타일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예, 크게. 그러면 이제 곰치를 아예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안녕.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관끼리 잘 붙도록 연결 부분을 칼로 다듬어서 402 순간 접착제로 배관을 붙여줬습니다. 이 접착제는 산호 프레칠 때나 성형란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접착제인데요. 생물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짜자잔! 드디어 곰치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곰치를 오자에 넣었는데 놀랐는지 들어가자마자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치가 점프하니까 상어도 같이 점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플레이를 못 눌렀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모터줄에 매달려 있는 곰치만 영상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곰치를 다시 빼주고 급하게 600짜리 수조에 곰치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600강폭 어항을 타공 안 하고 하단 선프 어항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일반 하단 선프보다 돈은 10분의 1 적게 드는데 리턴 모터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물바다가 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없는 초보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작을 해서 만든 건데요. 부품은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우선 출수구 두 개를 만들고 Y자 모양 입수구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물을 올려주기 위해 리턴 모터가 필요하고 수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중 모터를 준비합니다. 왜냐? 수류 모터는 비싸니까요. 그 다음 여과제를 한쪽으로 정리하기 위해 루바망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양말 피터와 여과제를 준비하시면 되네요. 네. 네, 붙겠습니다. 네. 묵은 바닥재. 이 물도 1년 묵은 물입니다. 이번에 설치할 것은 리턴 모터입니다. 다시 뒤로 돌리고 싶네요. 닦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왜 이를 만들어서 고생하는 거지 참. 지금 상태 안 좋아요. 물 한번 쏟았더니. 네, 입수구를 들고 가서 연결해 볼게요. 네. 입수관 주둥이를 수조에 걸고 하단에 있는 리턴 모터와 연결해 줍니다. 네. 네. 출수구에 물 빠지는 걸 조절합니다. 소음을 잡기 위해서 이걸 달았습니다.
들어가는 겨? 여과제를 쌓기 위해 루바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안 들어가 애가. 아 이거? 아 들어갑니다. 네, 아이고. 쑤셔놨어. 쑤셔놨습니다. 그걸 고려 안 했어요. 먹이나 찌꺼기를 거르기 위해 양말 피터를 출수구에 껴줍니다. 그 다음 정성스럽게 만든 곰치즙을 넣어봤습니다. 우와 딱딱. 딱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넣었으면. 1년 동안 묵은 물인데요. 분진 좀 잡히라고 하루 텀을 두고 그 다음날 곰치를 넣어보았습니다. 머리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꼬리 확 넣어야 돼. 얘 나오다 어디다. 와. 나와? 졸침해 손? 뱀 옮기는 거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오씨. 왜 들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 뒤로 간다 뒤로. 뒤로 가. 야 그 앞인데? 앞인데?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는지 곰치가 은신처 뒤에 숨네요. 한참을 방황하더니 드디어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려나 봅니다. 어?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의심병에 걸린 곰치 언제쯤 들어갈까요? 어! 들어간다! 이번에는 들어가는 폼이 다른 것 같아요. 우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성공지! Congratulations! 들어갔어! 와! 한 바퀴 나왔어! 한 바퀴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우와! 딱 맞네! 딱 맞네 길이가! 껍질 벗긴 거? 네, 한번 쳐볼게요. 네. 누나, 지금 이사해갖고 정신없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누나 쉬었나 봐? 이렇게? 밥 달라고 왔다 갔다 한거 아니야? 아, 안 먹는다. 안 된다. 아유, 잘 먹습니다. 이야, 잘 먹네. 꿀딱꿀딱. 잘 먹겠습니다. 아유. 바로 안 먹더라고요. 희한하게. 새로운 은신처에서 먹이도 잘 받아먹고 적응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항 세팅하느라 밤새고 물벼락 맞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곰치가 은신처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피곤함이 싹 사라지네요. 작은 곰치들도 은신처를 만들어줬는데요. 하단에 따로 넣어줬습니다. 안 되더라. 안 돼. 딴 데 들어가. 딴 데. 아이 진짜 보라먹게 하나도 안 들어가. 결국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 어. 한번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제 저 구멍 들어가려고 그래. 저 보여? 저기도 안 저 안심 안심대 저기 가서.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나의 성공.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우와 나왔어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네. 집 알았어. 우와. 들어갈까? 오 아닥 좋아한다. 아 그게 우와. 곰치 은신처였던 항아리는 어쩔까 하다가 제 간식통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짜자잔. 아, 살찌는 일만 남았어요. 재미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